자, 오늘도 컴퓨터 리페어 샵, 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원래 한 가지 게임 이틀 연속으로 안 하는데, 좀 풀영상에 또 반응도 괜찮고 그래서, 예, 좀더 진행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도 좀 재미를 느꼈고. 자, 그러면은 어제 그 완전 망했거든요. 고객 PC에 제가 또그저 USB를 꽂아놓고 보내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망했었는데, 다시 좀 시작을, 예, 해보도록 할까요? 아니면 그냥 어제 거기서 시작하면 진행이 안될것 같아가지고. 어제 거기서 시작을 일단 해보고 진행이 가능하면은 계속 해보고 싶긴 한데, 돈이야 뭐 금방 다시 벌면 되는 거니까. 개냥이야, 개냥이. 여기에 내려놔야지. 오, 물리엔진 보소. 다시 가버리네. 에잇. 어디다 두건 나가버리네. 어제 했던 그 세이브 포인트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 네. GPU not found. 어? USB 있네? 어제 했던 데서부터 계속 진행해도 될 듯? 어제 끄기 전보다 한참 좀. 세이브가 저장되는 시점이 어제 딱 끄는 시점보다 좀더 뒤로 가 있다. 그러면은 좀 해도 될 듯? 요거 메인보드. 메인보드 글카 지금 그래픽 카드가 없다 그랬어요? 켜지질 않으니까 이렇게 들었다 놓으면 이렇게 놓으면 되려나? 글카를 달아주고 아, 블루스크린. 블루스크린 해결 방법 좀 봅시다. 하드가 문제죠. 하드. 하드를 떼서 올려놓고 배드 섹터를 스캔을 뜨고 좀 효율적으로 오늘부터 하기 위해서 자, 이 동안 블루 섹터 검색할 동안 찾는 동안 어, 뭐야, 벌써 된 건가? 왜 이렇게 빨리 찾아? 불량 섹터, 15번. 아, 오케이. 고쳐놓고. 아, 이거 아닌데? 아, 얘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되게 신경 쓰이네. 가격표 붙이는 게 여깄네. 판매총.
매우 비싸다. 800원으로 놓는 게 오른쪽이 뜨는데 너무 비싸면은 불가능하다 뜹니다. 불가능한데 가격 정해지던데? 근데 안 팔리겠죠? 안 팔린다? 네. 적정하게 파시면 적절하게? 약간 값비싸게 팔아야겠다. 다시 가격을 좀 정하자. 안 팔리면 안 되니까. 파는 사람 마음이긴 하지. 400원도 안 되네. 300달러. 200달러. 뭐야, 왜 이렇게. 그 상점에서 얼마인지 확인하고 그거보다 조금 비싸게 파세요. 야, 이씨. 인텔 i3 1.1기가 아, 125달러짜리구나. 오케이. 매우 비싸게. 자, 이렇게 해놓고 자 하드 연결하고요. 아, 바이오스 진입을 못한다. 바이오스 진입이 안 된다. 무슨 문제냐? CPU. CPU도 고쳐야 돼요. 요 CPU가 저 뭐 띠링띠링 소리 나는데? 아, 또 컴퓨터 맡기고 갔네. 일이 많아진다. 딱 어제 딱 그 시점. 요거 1.6기가짜리 CPU인데 아까 그거 있잖아 팔려고 했던 거 이거를 요거를 가지고 여기다 꽂아야겠다. 바꿔치기. 그러면은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잖아. 켜봅시다. 오케이. 이래서 아는 게 힘이야. 내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어. 근데 내 컴퓨터가 왜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본인이 찾는 게 중요하지. 근데 귀찮아가지고 컴퓨터 고장났는데 맡겨야지 이러면 거기서부터 그냥 선샤인 어제 했던 거죠. Sun shine. Sun shine. 어? S-U-N-S-H-I. 아니, S-I-C, S-H-I, I. N-E. N-E. 했는데 왜 안 되지? 봐봐, 안 돼. 대문자 하면 안. Sun shine. 아, 이렇게 볼 수 있네. Sunshine 맞잖아. 아, 대문자라서? 아, Sunshine. 아니, 내가 Sunshine 모르겠냐, 여러분들. 제가 귀신태그 나올 것 같은, 귀신태그 나왔던 그 컴퓨터였나? 역시 귀신태그. 귀신태그 잡는 방법이 있었죠? 귀신태그 잡는 방법. 해커 위키 들어가서 요거 맞았나? 바이러스 위키입니다. 아, 바이러스 위키였지? 네. 오케이, 귀신태그 어떻게 고치는지. 바이러스 소유자로부터 키를 받아서
CMD에 입력해야 됩니다. 20달러. 여기서 안 사지는데? 바이러스. 아, 되게 여기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긴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건가? 아, 이거 맞네. 이거 맞는 거 아닌가? 디맵까지 들어가야 돼? 디맵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일단 그 바이러스 위키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누군가 고객 사례를 훔쳤습니다. 뭐야 이거? 492달러. 이거 컴퓨터를 누가 훔쳐갔다는 거죠? 내 컴퓨터 가져갔다고 누가? 네, 막혀놓은 거. 어어? 아이. 아이. 와, 아니 300달러 저밖에 없는데 이거. 와, 그럼 띠링띠링 할 때 하던 자가 멈춰가지고 바로 방망이로 후려쳐야 되는 거네. 맞습니다. 와,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돈 버는 일 같아. 방망이 바로 옆에 놔둬야겠다. 디맵 어떻게 들어가죠? 바이러스 소유자로부터 키를 받아야 된다는데? CMD에 입력해야 된다. 처음에 일단 좀 딥웹 들어가서. 딥웹을 그러니까 어떻게 접속하냐고. 딥웹 접속하는 방법이 있는 거야? 저 컴퓨터로 들어가야 되나? 아이씨. 부탄 들어가 보세요. 더블 더블 더블. 디맵. 딥컴이 디맵. 딥컴이 이거 같은데? 아, 여기 있네. 아, 디맵. 비명키. 8731-2316-5987-0771. 뭐야? 뭐야, 몇 개, 아니, 몇 개를 산 거지? 디맵, 이, 아이. 아니 돈이 CMB. 아씨. 아, 여기에 익숙해져야 되겠다. 위키 가서 보고 방법을 알고 그다음에 하셔야 돼. CMD는 이 컴퓨터로 접속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컴퓨터로 접속할 수 있는 거. 아, 이거 안 CMD. 아, 듣기 싫어. 저기 스타트 한번 눌러보세요. 스타트 있죠, CMD. 아, 여기 CMD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입력을 하는지도 보시고 그 방법을 보시고 와서 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해야 되니까 그거를. CMD 입력해야 됩니다.
인터넷 그 컴퓨터기 때문에 인터넷이랑 CNC 동시에 입력할 수 있겠죠. 설마? 아니. 어, 있어. 잠금 해제 키. 구입을 했어. 구입했고, 그 구입한 상태에서 CMD. 아니, 잠금 해제 키를 사는 게 아니라 비명 키를 사야죠. 와, 이게 좀. 띄우고 BB2 하고 그다음 코드 입력하는 거네. 비명 키가 없다고 나오는데? 아까 산 그 차는 저기 날아버려서 또 해커에게 돈을 주고 또 구매를 해야 되나 봐. 아니 이런 거에 대해서 너 이건 너무 불친절한 거 아니야? 아니 산 거면은 그래도 그 여러분 구매가 되고 이게 이런 것도 이제 배치를 하겠죠. 게임이 어제 나왔으니까. 와 쉣. 새로 시작하는 거 맞는 거 같아. 아, 결국은 새로 해야 되네. 어, 근데 그 번호가 있다는데요, 채팅에? 번호가 있다고 채팅에? 여기다 8731. 가만 있어. 아, 이거 핸드폰으로 찍어야겠네. 네. 와, 불편해. 어, 여기 시작된다. 잔 곳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오히려 좋아. 다시 하자. 이거 비명키 빨리 풀어버리자. 글카 바꾸고 CPU 바꾸고. 오케이. 최대한 빠르게. 글카 메모지 한번 바꾸고. 읽어보세요. 뭐가 고장났는지. 하드 놓고 스캔 뜨고 분량 어? 97에 있네. 97 고쳐놓고 깨끗하네. CPU도 갈아 껴야 되잖아. CPU 갈아 끼고 바꿔치기 성공. 나중에 효율적으로 하려면 요거를 들고 받고 나간 다음에 요 CPU 스캔 뜨고 요거 고쳐놓고 07 오케이. 비명 태그 dbap 들어가서 고치자. 이거는 컴퓨터 지식이랑 아무 상관 없는데요. 선샤인 난 비밀번호 알고 있지. 어, sunshine 비밀번호 계속 바뀌네. If you are not me, get away for my computer. 어, 지금 비명 태그 없는데? 아, 나오네, 샹. 아이씨. 아. 와! 자, 디맵 접속. 어,
비명키 구입. 그 상태에서 CMD 켜면 돼요. 이 상태에서 CMD 키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픽스 띄우고 BB2 띄우고 코드. 어. FIS 띄우고 BB2 띄우고 비명키. 픽스 띄고 BB, BB 숫자 2. BB 숫자 2 띄고 28078670436143 4361439 4. 아 이거 이렇게 begin. Okay, cleaning done. Thank you. 귀신 태그 사라졌고. 얘가 근데 그 요구했던 게 뭐였더라? 메모지가 안 붙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하면 되고. 여기다 갖다 놔야겠다. 방망이도. 어제 뭐 포트 게임 그거 뭐 해달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상. 그건 다음 손님이었어. 다음 손님이었나? 그럼 뭐 이대로 주면 되는 거 아닌가? 포장해서 우체국으로 보내시면 되는데. 거기다가 USB 형이 꽂아놓고 보냈거든요. 맞아 맞아. 어제 고객 컴퓨터 고치는 그 USB 그거를 꽂아가지고 주는 바람에 평점도 돈도 망했었지. 자 오케이 963원 963달러 와 돈 많이 버네. 요거 이제 갖다 줘야겠다. 우체국. 어? 왜 실패했어? 왜 작동 안 한다고 그러지? 아니 작동 잘 만드는 컴퓨터인데 왜 작동 안 한다 그래? 그 컴퓨터가 포트포트였나? 아... 씨. 그래 그 포트포트 그 게임 또 돌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었는데 아니 메모지도 안 붙어있고 약간 버그가 좀 있는 것 같아. 원래 어제는 메모지가 붙어있었던 것 같거든. 아 몰라 다음 컴퓨터 고치자 그냥. 켜지지가 않습니다. 해결해주세요. 어 보자. 전원 공급장치랑 다 있는데? 메인보드 바이오스 진입을 못한다. 아까 그거 바이오스 진입 못하는 건 하드 문제였던 것 같은데? 하드 문제 놓고 CPU였어? 아 블루스크린이 하드이고 그래도 뭐 검사해보지 뭐. 오케이 문제없다고. 어? 방금 손님 왔는데? 누구십니까? 어 컴퓨터 맡기고 갔네? 오케이 CPU 수리하고 요거 CPU 어떤 거지? 와 나 이거 A4 용지에다 뽑아놓고 싶다 사실.
옆에다 A4용지 뭐 메모장 같은 데다가 제품 이름 가격 이거 적어 놓는 거 해놓고 싶어. 그렇게 해놓으면은 원래 컴퓨터 가게에서도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어. 그럼 빠르게 할 수 있는데. 물량 섹터 88. 찐 현실대로. 참고하고. 그렇지. 이거 일단 고쳐놓은 거 우리 쪽 CPU인데 아 고객 거 세배운 거구나. 1.6기가 고객한테 세배운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걸로 하자. 그래야 구분이 쉬울 것 같아. 내가 산 거는 최하품이니까. 업자 다 됐다고. 그것도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진열할 때 소리 잘 들어야지. 자, 컴퓨터 켜보자. 컴퓨터가 안 켜진다 그랬지? 뭐야? 새로운 오류인데? 자, 새로운 오류인데 봅시다. 메인보드 문제네 이번엔. 그럼 우리 거 메인보드 넣어주면 되잖아. 그거 비싼 걸 텐데요. 요거 가격 X790 얼마인지 다 야 랄프야 네가 좀 이거 가격표 좀 정리해주면 안 되냐? 일단 뭐 숫자 높은 게 아 같은 거야. X799 같은 메인보드야. 좋은 일 한번 하지 뭐. 내가 좋은 게 있으니까 이거 수정해 놓고 좋았어. 형 게 더 좋은 거 같긴 한데요. 내가 쓰고 있는 게 더 좋은 거라고? 더 구인 거 같아. 보통은 고객 거가 더 좋던데. 윈도우에 비번 왜 이렇게들 걸어놓지? 여러분들도 윈도우에 비번 걸어놔요? 언노운 언노운 됐어. 어, 컴퓨터에 뭐가 좀 많이 깔려있는 것 같은데? 잘 켜지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거 뭐지? 어? MSM 이거 메신저잖아. 여기 아이디 비번이야? 요거 고객 정보 또 터는 거야 이거? 아 내가 또 이거 이재미에 또 일하지 이거. 어 괜히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원래 이러면 안 되잖아. 에이 접속 안 된다. 접속 안 돼. 비밀인 거 보니까 다른 아이디 비번인 거 같긴 해. 이거를 아이디를 적고 이메일까지 같이 적는 건 어떨까? EXAMPLE. 아니면 인터넷 들어가서 어떤 EX 아이 가만히 있어 봐. 너 때문에 지금 헷갈렸어. EXAMPLE.com? 에이 아니네. 저거
I 쓰신 거예요? L 쓰신 거예요? L 썼어. I예요. I야? 네, Cat in Hat이라고. 어? 오케이. 대문자 I. 에이 안 돼. 근데 메일이 아닌 걸로 봐서는 다른 정보 같아요, 저. 메일이 아닌 것 같아. 뭘까 이거? 스팀 아이디 비번이라든지 아니면 웹사이트에 있는 뭐 은행 아이디 비번이라든지. 은행 아이디. 어 잠깐. 누구 왔다. 자연스럽게 방망이 들고 나가는 거 개웃기네, 진짜. 아, 이거 뭘까? 아이디 비번, 고객 아이디 비번을 알았는데. 뱅크? 비밀번호 뭐였지? 아, 잠깐만. 비번. 189585, 189585. 189585. 이거 같아. 은행 계좌면은 개이득 볼 수 있지. 189585. 189585. 제발 접속되라. 에이, 아니야, 아니야. User not found. 찾을 수 없대. 빵키 뭐지? 잔잔한 게임방송 좋다. 고맙습니다. 아, 뭐, 얘, 뭐, 털 거 없나? 부동산. 아, 카드. Text here. Copy. 어, 뭐지? 이게 뭐에 관련된 걸까? 추리를 해야 되네. 도큐먼트에도 비번 걸려 있어요, 이거. 이거를 풀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도큐먼트 저거. 저거 풀 수 있는 방법이 또 위키에 나와 있지 않을까요? 해커 위키에. 해커 위키에. 네. 오케이. 해커 위키 들어가서 괜히 고객 정보 턴다고 시간 다 날리는 거 아니야? 어, 개인 정보 인증 균열. 어, 잠긴 파일 언락커 나오네요, 메뉴에. 언락커 플래시 드라이브에서 언락커를 실행하고 파일 이름 입력해서 복화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딥닷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언락커. 오케이. 딥앱 들어가서. 와, 이거 어렵다. 게임 되게 좀 어렵게 만들어놨어. 언락커. 요거 잠금 해제 키 요거 같은데? 오케이. 구입했고 요거 언락커 하나 있어. 어, 방금 사람 들어왔어. 와, 컴퓨터 또 일, 또 일 들어왔어. 일단 샀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여기서 언락커를 실행시켜서 크랙. 파일 이름 크랙. 오케이. 어, 도큐먼트. 아, 이거 영어 또 알파벳 다 입력해야 되네. D-O D-O-C-U-M-E-N-T C U U M-E-N-T .점 .txt 예. 도큐먼트. 오! 크랙 중. G 7 G 7 G
G7D? G7D8? G7D86? G7D86. 지7D86이라는 거지. 어떻게 크랙을 하는 거지? G 아 7D86 오케이 얼락 풀었어. 석세스 열렸다. 어? 뭔 내용이야? 어 잠깐만. 어 아 이건 한글화가 안 돼 있구나. 이거 좀 그거 팝팝으로 좀 돌려볼게요 여러분들. 와 생각보다 게임이 팝팝으로 한번 돌려서 로렘 임숨은 인쇄 및 조판 산업의 단순한 더미 텍스트입니다. 로렘 인슘은 알려지지 않은 프린터가 A타입의 결리를 찍은 1500년도부터 업계 표준의 더미 텍스트였다. 돈 날렸다는 내용이야. 컴퓨터도 이렇게 종료해야 돼. 그냥 갖다 좀 내가 보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 300원. 잠깐 USB 고장인 거 아니에요? 또 USB 꽂아놨어 내가? 네. 아까 얼마 깔고 있으니까. 나 죽을까? 뺄 수 있나? 와, 못 가. 빠따로 때리면 안 될까요? 아. 죽어, 그냥. 와, 이거 어떡하냐? 다시 리셋하자고. 다시? 지금까지 플레이한 시간이 30몇 분인데? 근데 굳이 이 게임을 리셋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살아날 구멍을 열어놓네. 일단 뭐... 에휴... 어? 성공적이라는데? 처음으로 좋은... 설마... 플래시 드라이버가 돌아올라나? 플래시 드라이버 안 돌아와. 어딘가에 사야 된다고? 플래시 드라이버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어, 뭐야, 뭐 갑자기 막. 로봇 파이트, here. 여기는. 캣숍, here. 캣숍, 필요 없어. 지도? 네. 컴퓨터 가게. 컴퓨터 부품 상점. 오케이. 컴퓨터 부품 상점. 저기 있다. 여기 있네. Every day my stocks are replenished. Come back tomorrow. 내일 다시 오라고? 아, 플래시 드라이버. 판매처 송풍기. 케이스. 컴퓨터 케이스. 플래시 드라이버 디스크 상자? 이건가? 아니, 플래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아, 여기 있다. 플래시 드라이버. 오,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가자. 진행이 된다 그래도. 좋았어. 꺼져 고양아. 야 이제 일하자 일하자 일하자. 300달러 기분 300달러 벌어서 기분이 좋아졌어. 컴퓨터 켜지지 않아요. 그 외에도 갖고 싶은 게 또 있어요. 일단은 너 건 좀 어려워 보이니까 CPU를 원해요. 컴퓨터 오버클럭 할 수 있어요? 최소 0.72Hz. 하이가 0.72. 미니멈 246? 뭐야? CPU 이 앱을 원합니다. 스팀. 레드 데드 가이 게임을 하고 싶어요. 이 게임이 실행되도록 컴퓨터를 설정할 수 있나요? 와, 더 어려워. 그리고 컴퓨터에다가 게임 까는 것도 보니까 다 크랙 써가지고 불법으로 해야 되더라고. 아,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 오클럭은 USB로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일단 이거부터 하자. 컴퓨터 청소하고 오버클럭하고 러쉬 비심 게임하고 싶어요. 이 게임이 실행되도록 컴퓨터를 설정할 수 있나요? 오래된 드라이버가 있어요. 업데이트 해줄 수 있나요? 운영체제를 원본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고칠 수 있나요? 컴퓨터 비밀번호. 와 진짜 너무 어려운 걸 주네. 개괜찮아. 일단 이거부터 하자. 오버클럭 해달라고. 플래시 드라이버가 어딨지? 아까 사왔었잖아. 청구서. 와 나 돈 없어. 511달러 있어서. 누가 고객 사례를 훔쳤습니다. 내 거 컴퓨터 누가 하나 훔쳐갔구나. 그러니까 어쩐지 컴퓨터가 세 대여야 되는데. 아 돈 다 썼어. 돈 다 가져갔어. 이거 어떻게 하냐? 나가면 3인이니까 천천히 내시죠. 돈 다 내버렸는데? 그러니까 그 직원을 고용을 했어야죠. 와 진짜 먹고 살기 개 힘들다. 내 플래시 드라이버는 어디서 꺼내는 거야? 아, 샀다가 손에 들고 있지 않았나요? 어디 갔죠? 내 플래시 드라이버 어디 있어요? 아까 샀잖아. 가격만 지불하고. 얘 도둑 같은데? 우리 가게 들어가나 보자. 안 들어가네. 저희가 샀던 거, 됐다. 수고하세요. 아유, 왜 돈을 내고 물건을 안 가져가요? 양심적이네. 뭐야, 무슨 문제야? 아, CPU가 없다. 오케이, 우리 집에 CPU가 하나 있어요. 우리 가게 CPU가 있죠. 좋았어. 제발 켜져라. 됐어. 됐다. 이 CPU라서 그 게임 돌아가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알아 알아. 가족 사진이네. 오버클럭. 스팀도 깔아줘야 되고. 오케이 일단 오버클럭을 해줍시다. 스팀도 깔아줘야 되는데 스팀
팀 설치해줄게. 어, 설치 속도 개 느려. 오버클럭. 아까 어느 정도까지 해달라 그랬지? 램 246. 0.72. 성공률 23%인데? CPU가 쓰레기라 그런 거예요. CPU가 쓰레기라서 스팀은 깔아줬는데 또 졸려? 나 돈 없는데? 아, 머리 아프다. 장사 접고 싶다. 갖다 다 팔아버리면 안 되나, 컴퓨터? 고객 컴퓨터? 아, 방법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잠들어야겠다. 귀찮은 건 해결 안 됐다고 하고 돌려주면 안 되냐고? 돈도 안 줄 것 같은데 그러면? 반품시키는 방법이 있으니까 요거 그리고 뭐 재활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 와, 10달러. 와, 10달러. 제발. 2달러 누가 훔쳐갔다. 어, 나쁘지 않아, 2달러 정도는. 제발. 제발 아무 일 없었길 바랍니다. 어, 그대로네. 어, 박스 팔아야지. 내가 잘하는 건 컴퓨터 전공인데 나는 왜 박스를 팔고 있는가? 그리고 왜 좋아하나? 아, 정말. 답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성공을 낮아도 한번 도전해 보자. 오버클럭 도전이라도 해 보라고. 얘는 그니까 컴퓨터 지금 CPU 달아달라 그러고 CPU도 오버클럭 해달라 그러고 스팀 깔아달라 그러고 레드데드가 이 게임 돌아가는지 확인해달라 그랬잖아. 오버클럭 절대 안 될 듯. 어? 됐어! 오버클럭이 됐어! 레드데드 가위 깐 다음에 오케이, 레드데드 가위. 이것도 다 크랙판으로 해줘야 되잖아. 레드데드 가위가 지금. 어, 여기 있네. 레드데드 리뎀션인데. 자, 해커 위키. 크랙. 크랙이 균열이니까 어, 아이디가 계속 변경된다고. 게임 아이디가 필요하다고.
CMD에서 이 아이디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crack file 아이디 저거 치면 되고, 오케이. 스크림 키 크래킹 프로세스를 시작하려면 다섯 개 얼락키가 필요하다고? 아니 나 돈이 없는데 나? 아 그냥 먹고 죽으면 안 되니? 아 모르겠다 그냥. 오 1,000원! 잠깐만 나 플래시 혹시 꽂아놨니? 예. 사주세요. 와, 쉣. 매뉴얼대로 하는 게 진짜 어렵다. 어떻게 하라고, 랄프야? 펌 켜가지고 고개 끄는 거 같은 거. 100개 먹었으면 다 100개 먹어야지. 일단. 의뢰는 계속 들어오는데. 컴퓨터 청소하고 싶고 오버클럭 해달라 그러고 헤일로 게임 돌아가게 해달라 그러고 AVR 바이러스 치료하는 백신 프로그램 깔아달라 그러고 컴퓨터 오래된 드라이버가 있다. 운영체제도 원본이 아니다. 와 요구 조건 미친 거 아니냐고 진짜. 아 일하기 싫어 이씨. 아 진짜 일하기 싫어. 램 필요하고 컴퓨터 청소하고 싶고 아 나 이 게임 던지고 싶냐 왜? 아 막 스트레스 엄청 받네. 와 스트레스 개받아 진짜. 적극적인 일을 하셔야지. 리뷰도 안 좋고 난 잘해보려고 한 건데 진짜 직원도 샀어야 됐고 이거 다시 합시다 여러분들. 다시 새 마음으로 새로 시작합시다. 그게 맞아. 이제